반갑습니다. 이민강 규리입니다. 오늘은 도쿄의 심장, 도쿄역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도쿄역 JR 플랫폼인데요. 남들 출근하는 시간에 놀러 가려고 여기 서 있으니 뭔가 어색하네요. 도쿄역은 당연하게도 일본에서 가장 크고 중심이 되는 역인데요. 그만큼 다양한 열차들이 도쿄역의 레일 위를 달립니다. 저희도 오늘 여러 열차 중 하나를 탈 예정인데요. 그래서 열차를 타기 전 필수품인 엑기벤을 사보려고 합니다. 엑기벤은 엑기가 역, 벤이 도시락을 의미하는 단어로 역에서 파는 도시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쿄역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다양한 엑기벤들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데요. 도쿄역에는 엑기벤을 파는 가게가 여러 곳이 있지만 어딜 가도 굉장히 붐비는 게 일본에서의 엑기벤의 인기를 실감케 합니다. 지금은 이런 깔끔한 매장들에서 엑기벤이 판매되고 있지만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판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붐비는 가게로 들어오면 상당히 다양한 종류의 엑기벤들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어린이들을 위한 신칸센 모양의 엑기벤도 있고 대게가 유명한 지방의 대게 엑기벤 등 해산물 엑기벤도 종류가 상당히 많고 돼지고기가 유명한 지방의 돈카츠 샌드위치 엑기벤도 있습니다. 와규가 유명한 지방들에서는 다양한 소고기 부위를 이용한 엑기벤을 많이 출시하네요. 한 바퀴 쭉 돌아보시고 선택의 곤란함을 느끼시는 분들은 가장 중심에 배치된 가판대에 인기 엑기벤 코너에서 고르시면 무난합니다. 오늘도 저의 먹생활 동반자 옥돔과 함께 엑기벤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마침 저희가 탈 열차가 들어오는데요. 저희는 오늘 오도리코어라는 해안선을 달리는 열차를 타고 시즈오카현의 이즈반도로 향할 건데요. 후지산을 끼고 있는 시즈오카현은 도쿄를 중심으로 서남쪽에 위치하고 날씨가 온화하고 바다가 맑은 살기 좋은 고장입니다. 이 오도리코라는 열차는 한국의 ITX와 비슷한 포지션이 아닐까 하는데요. 이렇게 도쿄역을 출발해서 이즈반도의 해안선을 따라 달리는 열차인데 이즈반도의 바닷가 풍경을 반찬삼아 엑기벤을 즐길 수 있는 코스입니다. 오도리코는 생각보다 역사가 오래된 노선이고 구형 열차들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도리코의 특급 열차는 이런 모양이고 이런 개방감이 좋은 특실도 있지만 저희는 가장 저렴한 칸에 타고 가보려고 합니다. 내부는 이런 평범한 모습이고요. 오늘은 이곳이 저희의 맛집이 될 공간입니다. 출발입니다.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점점 낮아지는 건물들과 진해지는 초록색 풍경을 구경해줍니다. 슬슬 반찬삼을 바다 풍경이 보이기 시작하니 엑기벤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산물이 담긴다던 옥돔은 참치 연어알 덮밥 엑기벤을, 저는 후쿠오카 특산 명란 소고기 덮밥 엑기벤을 골랐습니다. 편의점 도시락들과는 달리 엑기벤들은 이렇게 내부가 안 보이게 포장된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심플하게 포장된 포장을 벗겨내니 저의 명란 소고기 덮밥은 큼직한 명란젓이 당당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 먹음직스러운 소고기 볶음과 우엉조림도 있네요. 밑반찬에 인색한 일본답게 반찬칸에는 고구마 맛탕과 타카나 절임 딱 두 종류만 있습니다. 그런데 기분 탓인지 열차 안에서 먹는 엑기벤이라 그런지 냄새가 많이 나지 않더라고요. 아마도 그걸 염두에 두고 레시피를 짜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다만 벤또가 상온에서 먹는 음식이다 보니 따뜻하지 않은 소고기 볶음이 과연 맛있을까 걱정은 되더라고요. 귀여운 참치가 그려진 옥돔의 참치 연어알 덮밥 엑기벤은 도시락치고는 상당히 신선해 보이는 참치 살코기와 연어알이 올라가 있습니다. 계란 소보로도 색감을 더해주고 있네요. 일본의 날음식에 빠지면 섭한 가리와 와사비풍, 홀스레디시 양념도 곁들여져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맛을 보니 소고기는 생각보다 부드럽고 따뜻하지 않은 소기름 특유의 잡내도 나지 않게 잘 조리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일본 특유의 섬세함이 느껴졌습니다.
밥도 굳어있지 않고 열차에서 젓가락으로 먹기 편하도록 아주 쫀득쫀득하게 조리된 밥이었습니다. 확실히 흔들리는 열차 안에서 상온으로 먹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제작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건너온 음식인 명란젓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말 제 입맛에 잘 맞았습니다. 일단 크기부터 꽤 컸고 알주머니도 얇고 부드러워서 먹기 편했습니다. 간도 많이 짜지 않고 살짝 매콤한 맛도 돌고 명란 특유의 감칠맛도 느껴지는 게 참 좋더라고요. 명란젓 역시 애기벤이라 그런지 냄새는 꽤 약했습니다. 금방 만들어진 음식에 비할 바는 못되지만 명란 소고기 덮밥 애기벤 맛있네요. 그리고 여행을 간다는 설레임과 아름다운 바다 풍경도 함께 입안에서 춤을 추는 느낌입니다. 옥돔의 참치 연어알 덮밥 애기벤의 연어알은 꽤 신선한 연어알로 만드셨는지 톡톡 터지는 식감이 참 좋았습니다. 간은 적당했고 역시 굳지 않은 쫀득한 밥과 먹기도 아주 편하더라고요. 색깔이 너무 신선해 보이는 참치는 부드럽고 비린내는 전혀 없었습니다. 살짝 간장 양념이 된 것 같았는데 함께 올라가 있는 와사비풍 홀스레디시 양념장과 함께 먹으니 조합이 참 좋더라고요. 만원 초반의 가격의 도시락으로 괜찮은 퀄리티의 연어알과 생참치를 달리는 열차 안에서 먹을 수 있다는 게 참 이 현대 문명시대에 태어나서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구마 반찬은 역시 달달한 게 상상하시는 그대로의 꿀맛이고요. 고구마도 부드럽고 좋았는데 한 조각밖에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은 좀 아쉬웠습니다. 하카타식 돈코츠 라멘에 곁들여 먹기도 하는 일본식 갓 입 절임 반찬인 타카나도 살짝 매운맛도 있고 아삭해서 소고기와 잘 어울리더라고요. 달리는 열차 안에서 생각보다 좋은 퀄리티의 애기벤 풍경을 반찬 삼아 먹는 것도 나름 낭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간다는 설레임이 더욱 맛을 맛있게, 기억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가볍게 완식하였습니다. 어느덧 열차는 해안가를 달리고 달려 목적지에 다다르려 합니다. 기분 탓인지 점점 더 바다가 투명하고 맑아 보입니다. 드디어 저희의 목적지인 시모다시에 도착하였습니다. 애기벤과 함께한 여정이라 그런지 2시간 반의 시간이 그리 길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애기벤을 든든히 먹은 옥돔은 힘이 넘쳐 보입니다. 시모다는 미국의 페리 제도기 흑선을 타고 나타나 일본에서 두 번째로 개항을 한 곳으로 유명한 곳인데 역의 크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작은 바닷가 마을의 소도시입니다. 시즈오카현에서 인구도 가장 적다고 하네요. 수도에서 가깝기도 하고 서양 배들이 개항을 요구한 곳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로 치면 강화도 같은 곳인 것 같습니다. 고운 모래의 백사장과 깨끗한 바닷물이 매력적인 곳으로 서핑하기도 좋고 사람도 많이 붐비지 않아서 저희가 좋아하는 피서지 중 하나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민강귤 인스타그램에도 여러가지 일상을 공유하고 있으니 놀러와주세요. 저희는 다음에 또 맛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